19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은 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선망했던 아시아 대표 국가였습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꽤 잘 살고 정치적으로도 그나마 선진적이었던 아시아 국가였죠. 필리핀은 1970년대까지 아시아의 경제를 이끄는 경제 선도 국가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의 창설을 주도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각종 풍부한 광물을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1966년 기준으로 필리핀의 국내 총생산은 63억 7,10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39억 2,800만 달러였다는 것을 보면 엄청나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엄청납니다. 태국이 52억 7천만 달러, 말레이시아가 31억 4,400만 달러입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한 발짝 앞서 나가는 이미지였습니다. 필리핀은 마르코스가 집권하기 전만 하더라도 막 사이사이 대통령의 청렴함은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절대 우상화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이나 도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의전특권도 반납했고요. 하지만 지금 필리핀을 보면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필리핀 모습은 매우 가난한 나라이기도 하며 내전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섬에는 아예 못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바뀐 이유는 필리핀 역사 전체를 훑어봐야 합니다. 우선 마르코스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마르코스는 1965년 국민당 공천으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21년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코스와는 달리 마르코스 집권 초기에는 농공업 정책을 시행하고 토지개혁 등을 시도하는 등 개혁 의지를 피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권 유지 등을 위해 본인을 비롯한 친인척과 수구 엘리트 세력의 재산 수호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며 전형적인 독재자가 되죠. 심지어 1972년에는 정당 활동을 금지하기도 하고 정적과 언론인을 투옥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필리핀은 점차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1986년에 독재 정권과 무능한 정부 등에 대항해 민중이 궐기하게 되는데요. 풀파워 혁명이 발생해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 마르코스 정권은 엄청난 사치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패한 지도자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마르코스 개인이 필리핀 재무부에서 빼돌린 돈만 80년대 기준으로 최소 50억 달러였습니다. 그 당시 50억 달러니까 오늘날로 약 11조 원 정도인데요. 막대한 자산을 전부 다 빼돌리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와 함께 세계 국급 사치로도 악명이 높기도 했고요. 물론 이런 사치욕만으로 필리핀이 성장을 못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필리핀의 경제가 가난한 이유는 필리핀의 식민지 시대 때부터 생겨나 마르코스 시기 절정을 달한 상류층의 부의 독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필리핀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국가 빈곤선 아래 빈곤 인구는 필리핀 전체 인구의 27.9%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최근 수년간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죠.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극심한 빈곤층에 속하고요. 전체 가구의 22.3%가 빈곤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의 빈곤율이 5% 이하인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빈곤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중 빈곤 가구의 73%가 농촌에 거주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망한 이유입니다. 필리핀의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원인을 찾으려면 토지개혁의 실패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수없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토지개혁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과거에 만들어진 지주와 소작인 관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때 구축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중심으로 상류층들이 국가의 정책까지도 방해하거나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개혁은 국가 주도와의 지주, 소작관계의 해체를 추진하는 개혁 정책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소득 불평등을 해결해 농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외에 지속적으로 권력을 장악해온 통치계급의 정치 경제적 기반을 제거한다는 목적을 가지죠. 하지만 필리핀은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마르코스 정권 때 이 통치계급들이 더 완고한 상류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개혁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만 겁니다. 이런 지주들의 힘이 세진다는 것은 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약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리핀은 1955년 토지개혁법 이래 점진적이지만 끊임없이 토지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해 집단을 만들어 국가 주도의 토지개혁에 끊임없이 반대했습니다. 필리핀 농업회의소, 전국 미국 생산자협회, 전국 사탕수수 농장주협회 등은 의회 밖에서 개혁법안에 반대를 주도했죠. 시민단체와 자선단체, 협동조합, 은행들마저 지주계급에 의해 먹히는 바람에 토지 재분배 정책의 실패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앞서 빈곤 가정의 73%가 농촌에 거주한다는 것을 보면 이 지주계급의 폐하기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겠죠. 이외에도 이런 지주계급의 폐단은 더욱 심각하여 6040법을 제정하기로 했는데요. 대부분의 필리핀 사업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외세임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이긴 한데 이런 법은 외국인 투자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렇다 보니 필리핀 발전을 위한 투자가 적어질 수밖에요. 문제는 이런 지주계급은 아직도 필리핀의 상류층을 독점하며 신분 상승을 막고 국가의 개혁법안을 모두 막아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러한 지주계급을 철폐하지 못하면 절대로 경제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개혁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마치 한국이 내부에서 토지개혁에 성공하고 산업화에 성공했으며 민주화에 성공했던 것처럼요.